하루 일을 마친 한 선별진료소 간호 공무원의 손입니다. 장갑 속 손이 땀에 절어서 퉁퉁 부었죠. 부모님 아시면 걱정한다고 어차피 모든 의료진은 다 같은 상황이라며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. 이 와중에 간호사들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. 8월 중순에 시간당 40명씩 백신 접종 예약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. 8월 초에 들어와야 할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병원에 접종자 수를 늘리라고 했다는데요. 오늘 한마디는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으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에입니다.